드디어 시작된 대결. 광인이 뛰어난 실력이 빛을 발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포기 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문제 없어요. 두그마한 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 중에 축구 신동이 있다? 공이 좋아 공 하나로 축구 선수의 꿈을 펼치고 있는 축구 신동들이 모인 가운데 험상치 않은 몸놀림, 재빠른 드리블로 화려한 개인기 선보이며 분위기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뛰어난 실력. 내 왼발잡이에다가 달리기도 빠르고 완벽한 발기술에 정확한 슛까지 선보이려는 찰나. 설마 슛? 골! 난생대의 축구 신동 강인이의 실력이었습니다. 같이 뛴 친구는 이미 기진맥진 제이처이고 팀의 강력한 에이스. 내 이름은 이강인이에요. 정말 잘해요. 정말 따봉이에요. 따봉. 주시오. 1학년인데도 3학년 같아요. 몇 학년이세요? 저요? 저 5학년이요. 몇 학년 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말 끝을 흐려. 자, 이길지 모르겠는데. 아이 참,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진다고 얘기하긴 좀 어렵죠. 공을 가지고 녹는 거는 아마 12개월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을 유난히 좋아했던 강인이. 증거화면이 있네요. 하루라도 공이 없으면 허전해할 정도로 축구를 사랑했다는데. 그런 강인이는 KBS 인기 프로그램 슛돌이 3기에 강력한 에이스로 활동하기로 했다. 그때 그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 97대1? 9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슛돌이 3기로 입성. 이강인 치고 나와요. 모든 포지션 소화. 수비 공격이면 공격. 나이답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슛돌이 3기의 멋진 주장 이강인. 그라운드의 태풍을 일으켰던 유소년 축구계의 원조 스타. 강인이의 실력은 당시 최고의 축구 열풍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에게 귀여운 악동 이미지를 보여줬다. 와, 뭐몽골이었어 축구를. 혼자 다.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바로 그 아이. 최고의 선수 뒤에는 항상 최고의 감독이 있다. 강인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전 국가대표 유상철. 한국 최고의 원조 멀티플레이어, 그라운드의 마술사로 이름을 떨쳤던 유상철. 와, 저 멋있는 폼 기억나죠?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채 어린 축구 꿈나무를 양성하는 유상철. 성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는 게. 뭐 드리블이라든지 볼 감각이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저 나이 또래 전혀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성인을 이렇게 축소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국에서 랭킹 1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강인이의 특기 볼 리프팅 제법 잘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강인이의 리프팅 실력은? 범인이를 이겨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리프팅 대결. 승부심 발동한 아이들, 이강인 우리가 꺾어주마. 준비. 드디어 시작된 대결. 강인이 뛰어난 실력이 빛을 발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포기 포기. 지칠 줄 모르는 강인이의 리프팅 실력. 정말 타고났네. 그래요, 강인아, 네가 이겼어. 그만. 내 실력이 이 정도라고요. 멋있어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유상철 감독과 강인이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쉴 새 없이 튀어오르는 축구공. 아, 안겨요, 안겨요. 막상 막하의 실력, 과연 누가 이길까? 어머머머. 하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공만 안 떨어뜨리면 되죠. 네? 그러고요? 그래든 찰나 잠시 긴장감 풀고 차차. 아이고 이거 잠깐 방심하던 차. 강인이 승. 나 혼자 이겼어. 내가 이겼네요 감독님. 어지러워. 방과 후엔 항상 아빠와 함께 축구 연습을 하는 강인이. 때론 친구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아빠는 강인이의 곁에서 꿈을 키워주는데 한몫하고 있다. 매일 하도 빠짐없이 연습을 하는 강인이의 개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빠른 발놀림! 발목을 연속적으로 꺾어 공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도 완벽하게 구사하고, 정확한 슛은 슛돌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허리 반동을 이용해 발을 뒤로 돌려 힘차게 찍어 차는 기술까지 어린 나이에 구사하기 힘든 고난이도 기술!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공이 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골 결정력입니다. 그렇다면 강인이의 슛 정확도를 알아보는 미션 그립! 벽에 매달려있는 풍선을 정확히 맞추는 미션! 거리는 5m 확인!
자, 과연 강인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골대에 골을 정확히 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문제 없어요. 룰루랄라 가볍게 공 제자리에 놓고는 바로 슛! 오! 두 번째도 가볍게 슛! 마무리도 깔끔하게 골이! 역시 축구신동다운 실력 보여주는 강인이! 자신감에 찬 강인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눈을 가린 채 도전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강인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 강인아 앞에 보여 뭐가 보여요? 강인이요? 부디! 엄마의 응원 속에 힘차게 슛을 날리는 강인이! 과연? 슛! 골! 야! 진지병이네요.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강으로 잡아서 하면 돼요. 다음으로 하네요.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 헤딩 연습에 나선 강인이. 저거요. 저 골 연습하려고요. 헤딩 실력도 수준급. 하기만 하면 뭐든 한 번에 골인 시켜버리는 축구 신동 이강인.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골대를 바라보더니 귀여워라. 바로 슛! 어머! 오! 강인이의 초절정 슛 결정판 역시 골인 됐습니다. 손으로 넣기 힘든데 발로 넣네요. 축구 잘해요. 마라도나처럼요. 개인기처럼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펄펄 날고 있을 강인이 활약이 기대된다. 저한테 슛돌이란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도 하고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지금 봐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몇 살이죠? 7살이요. 7살이면은 즐겁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슛돌이 팀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매우 환영하고 축구를 즐겁게 하고 더 잘하려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으면 좋겠어. 슛돌이 파이팅! 아, 꼭 시간 되면은 꼭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네요. 애들이 감독님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이강이라는 아이가 저 이강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들 때문에 안 들려. 애들 때문에 안 들려요. 얘들아. 얘들아 조용히 좀 해줄래? 예. 저 이강인 선수도 예전에 저랬을 거예요.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게. 아. 저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 아 나도 힘들다 얘들아. 그리고 애들한테 바이바이. 아,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아 선물이 있는데. 선물 있어요? 보여줄까? 네. 선물 있어요? 야 너 눈물 준다. 자 이렇게 해서 형이 사인해서 너네한테 주려고. 꼭 잘 받으렴. 네. 이강인 선수, 저 내 것도 하나 해줘요. 여기 업데이트인데요? 아, 내 것도 하나 해줘요, 내 거. 아, 내 것도 해줘야죠, 그거. 아, 나중에 갈 때 가서 뵐 때 네, 나중에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얘들아, 나중에 꼭 보자. 네. 고맙습니다. 아, 틀에 못 가겠는데? 무서운